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코스맥스 미국 법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중국 법인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중국 법인의 상장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투자들은 지금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카카오에서도 그랬고 LG화학에서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불법은 아닌데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기업에게만 좋은 약간 쪼개기 상장식의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다시는 이런 거를 겪고 싶지 않은 것이죠. LG화학에서도 그 난리를 피웠고, 물론 이게 화학업종의 어떤 부진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상 LG에너지 솔루션, 전기자동차 시장의 어떤 모멘텀 때문에 LG화학이 오른 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거기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도 꾸역꾸역 결국 물적 분할해서 지금 LG화학의 지금 상황은 저렇게 되어 있고, LG화학의 업황의 부진으로 떨어진 거랑 그거랑은 별개로 LG화학의 주주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식 지분을 그대로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게 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결국 마찬가지죠. 카카오는 그 원래 상장 예정대로라면은 뭐 더 많은 그 숫자의 자회사들이 상장 예정이었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상장을 신기한 걸 뿐이지 지금 계속 상장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건 카카오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카카오의 여러 가지 조각을 보고 투자했을 텐데 그 조각이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카카오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나머지 떨어져 나간 조각의 지분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는 거죠. 다 물적 분할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맥스도 결국 걱정을 하는 거죠. 코스맥스 지금 주가가 좋지 않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는 약간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떼어내버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낙담할 수준이죠. 이것도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새로운 공모 그 주 청약 그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수량의 지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가 지금 중국 그 CBT의 성장에 기대고 있어서 CBT가 KBT를 누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코스맥스에게는 화장품 업종에서 유일한 약간 희망과도 같은데 그 부분을 떼어내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 지연은 하고 있는데 상장 지연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계약관계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 상장을 해야 됩니다. 코스맥스 이스트라는 그 회사인데 코스맥스 광저우랑 코스맥스 차이나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2019년에 SV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 이미 상장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떠오른 기업이고 뭐 바이오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엔터라던가 굉장히 콕콕 찍어서 투자를 잘 해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그 엔젤 투자사고요. 1,557억 원 정도 되고요. SV 인베스트먼트가 2020년 10월 달에는 8,570원까지 치솟은 적도 있었죠. 기업 가치가 그때 약 8,300억 원으로 코스맥스 이스트를 평가했었고요. 네. 코스맥스 이스트의 지분을 90%를 코스맥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2019년 SV 인베스트먼트가 인수를 했고요. 코스맥스 이스트의 지분을 코스맥스가 9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코스맥스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코스맥스 광저우와 코스맥스 차이나를 자회사로 보유한 코스맥스 이스트에 대한 부분에 지금 그 비중을 두어서 투자를 한 것인데 여기서 지분율 90% 이 회사가 따로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하면은 코스맥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코스맥스 이스트 알짜배기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물적 분할이라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코스맥스는 이미 자회사들을 떨어뜨려서 상장하고 있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시장에 상장된 게 코스맥스 BTI랑 코스맥스 NBT 벌써 두 개나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코스맥스 이스트까지 분할해서 상장하면은 그 카카오랑 뭐 LG화학이랑 이런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회사의 알짜 자회사를 상장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려 나와서 또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끌어당겨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뭐 새로운 기업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 이해는 자기의 지분 관계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게 없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받을 당시에 투자할 때 2023년까지 상장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관사도 선정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오늘도 반도체 기업이 하나 상장하긴 하는데 할인율을 많이 먹여서 지금 상장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공모가 밴드를 40% 정도 비교 기업에 비해서 낮추어서 상장하고 있습니다. 상장하는 기업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장을 미루는 기업이 많은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미루더라도 2023년이면 내년입니다. 결국 2023년까지 상장하기로 계약을 하고 지분 10%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투자받을 당시에 이 약속한 거를 지켜야 되니까 결국은 2023년 안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코스맥스 이스트가 상장을 해버리면은 결국 코스맥스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지금 코스맥스가 그 LG생활광학이랑 아모레퍼시픽이랑 다른 부분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그냥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CVT의 성장에 그 성장의 바탕을 두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랑 상해의 어떤 그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기다리면 오른다가 그 중국 법인에서 이제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이제 풀리고 경기 회복기로 가는 그 와중에 그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아 그럼 이게 코스맥스를 계속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신규 상장 법인에다가 다시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짜가 빠지게 되면은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느꼈던 감정하고 비슷한 감정으로 흘러가겠죠. 물론 LG생활건강,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은 결과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온전히 자기 기업의 가치보다는 시장 상황에 영향이 많으니까 시장 상황이 정상적일 때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공모가 당시에 이미 사실 그걸 평가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평가를 받을 게 그냥 시세 차익으로 받을 거를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그냥 한 번의 공모가 그리고 시초가에서 200%로 시작해서 플러스 30%까지 가면서 거기서 그냥 한 방에 나와버리니까 기존에 그 전에 있던 주주들은 그냥 주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이것도 약간 그렇게 돼버리면은 코스맥스 이스트가 따로 상장해서 만약에 공모가의 두 배로 시작해서 플러스 30 상한가를 가버린다고 하면은 그 엄청난 상승을 코스맥스 주주는 향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식을 거의 받지를 못할 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맥스 투자하기도 그렇고 새로운 거를 가려고 하니 이미 플러스 두 배, 곱하기 두 배로 시작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해버린 거를 거기서 어느 정도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 거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스톡 옵션이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고 수익을 실현하고 이 기존 주주분들은 이제 알짜배기 회사를 쫓아갔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다시 사야 되는 네.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K뷰티의 부진 속에서 코스맥스가 도매급으로 떨어지는 거 플러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해 공장이 중단된 거 상해가 그 폐쇄된 거 그 부분 거기다가 플러스 이 코스맥스 이스트 상장에 대한 이 부분까지 겹쳐가지고 겹겹이로 모든 게 다 겹쳐서 C뷰티의 약진에 대한 배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가 이 호재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23년까지면 이제 1년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코스맥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실적이 좀 동반돼야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국 법인의 성과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이 성과는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광학이랑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네. 사실은 LG생활광학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일단 면세점이 막혔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로레알이라던가 뭐 에스티로더라던가 이런 쪽에서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그런 고급 화장품에 밀리고 저가, 마몽드, 에뛰드 이런 이니스프리 이런 쪽은 또 밑에 CBT가 치고 오면서 껴가지고 중간에 끼어버린 거예요. 에뛰드, 네. 마몽드, 이니스프리 그리고 위 고급은 설화수, 후 이게 양 사이드에 양 윗 아래에 껴버린 겁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면세점이 막히면서 결정타를 맞아버린 것이죠. 근데 그 지금 중국 CBT의 성장에 바탕을 둬서 성장하고 있는 거는 코스맥스거든요. 2004년에 상해 중국 법인을 설립했고 벌써 2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2013년에는 광저우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상해 공장을 가동하고 10년 정도 됐을 때 광저우의 수요가 굉장히 커서 광저우가 굉장히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만 있지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상해에 가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가 필요성을 느껴서 광저우로 갔고요. 2018년부터는 색조 마스크 시트 기초 공장 분야별로 전문화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MZ세대들을 타겟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8세부터 34세 정도인데 다양한 색조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거차오 바람이 불고 있죠. 애국주의, 한국 자동차, 한국 휴대폰, 한국 화장품. 뭐 꼭 굳이 한국을 찝었진 않았지만 외국 화장품이라고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했죠. 사드 보복 이후에. 그래서 중국 현지 화장품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국 에센스 클렌징 베이스부터 립까지 기초부터 색조까지 신제품 의뢰 건수가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CBT를 키웠는데 CBT가 커서 브랜드는 이제 많아졌는데 생산시설은 없기 때문에 코스맥스에 부탁을 했죠. 그래서 브랜드 면에서는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샌드위치로 위협하는 밑단에 있어서 우리나라 브랜드 업체의 위협이지만 그 뒷단으로 가게 되면은 코스맥스가 그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41.18%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지금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떼어내서 코스맥스 이스트로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40%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매출 비중은 앞으로도 늘 텐데 그럼 절반가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코스맥스 투자하신 분들 솔직히 지금 중국의 성장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반이 네.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상해의 매출은 지금 80%에 육박합니다. 상해 법인, 중국 매출이 전체 비중의 40%고 그 40% 중에 나누면 상해 매출이 80%예요. 그러니까 상해가 지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상해는 아시다시피 지금 셧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고 상해 법인하고 광저우 법인의 특별한 차이는 2004년에 상해 법인이 설립된 이래 바이체링이라는 중국 최고의 오프라인 전문 업체이자 온라인도 하지만 오프라인의 그 비중이 높아요. 오프라인의 비중이 높고 역사가 오래된 이 기업, 중국의 1위 기업을 잡았고 계속 10년이 넘는 2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쯔란탕, 이런 현지 유명 업체부터 로레알 같은 해외 고객사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중심이고 오프라인 중심인 게 상해 법인이에요. 왜냐하면 바이체링이 기초 화장품 중심이자 오프라인의 근거를 둔 회사고요. 193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게 중의학을 바탕으로 식물성 약초로 만든 화장품,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방 화장품이겠죠. 그리고 최초의 바이체링이 출시한 바셀린 제형의 겨울 보습용 크림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MZ세대가 들어오고 여기도 온라인, 모바일화, 뭐 MZ세대의 어떤 그 SNS 플랫폼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고루한 이미지 때문에 부진을 거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부활을 했느냐? 애국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도 보통 애국심에 호소할 때 자꾸 옛날 역사를 갖고 옵니다. 1920년대, 30년대, 40년대부터 뭐 약간 흑백 사진을 막 갖다 놓으면서 이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애국 기업이다, 오래된 기업이다, 전통 기업이다.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여기도 먹힌 거예요. 바이체링이 1931년에 설립했고 중의학을 바탕으로 했고 우리의 역사 뿌리가 깊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MZ세대들에게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중국 자체 브랜드, 아까 그리고 거차우, 애국주의와 딱 맞물려 떨어지면서 이 바이체링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법인은 바이체링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했고요. 코스맥스 광저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코스맥스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이센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퍼펙트 다이어리와 함께 성장을 했어요. 퍼펙트 다이어리는 색조 전문이고 온라인으로만 팝니다. 바이체링이랑은 전혀 다른 회사고요. 에센의 퍼펙트 다이어리 제품을 코스맥스 광저우가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떴고요. 이센이 중국 온라인 시장에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퍼펙트 다이어리가 모든 어떤 그 저 차트를 다 휩쓸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리틀 온딘이나 에비스 초이스
핑크 베어 같은 신규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이 브랜드들도 전부 코스맥스 광저우 법인에다 생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틀 온딘 에비스 초이스 핑크 베어는 스킨케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저우 법인은 이센의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색조 화장품을 전문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으로 넓혀가고 있는 추세고 상해 법인은 2004년에 설립됐듯이 1931년에 설립된 바이체링 중심의 기초 화장품 오프라인 전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갈레닉이나 이브롬을 또 이센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센은 럭셔리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센이 점점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요 지금 코스맥스 광저우에 이 퍼펙트 다이어리와 함께 성장에다가 플러스 최근에 퍼펙트 다이어리도 화시즈라는 또 업체에 지금 뒤졌습니다. 바이체링이 중의약인데 화시즈도 한자로 써 있는 그 세 글자인데 여기도 중의약 바탕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최근에 생겼고 약간 세련된 이미지의 중의약이죠. 그리고 약간 가격이 바이체링보다 저렴하고 네. 그래서 돌풍을 또 일으켜서 퍼펙트 다이어리가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 돌풍을 일으킨 퍼펙트 다이어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그 퍼펙트 다이어리를 꺾은 화시즈도 중국 코스맥스 광저우 법인의 고객사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C뷰티가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MZ세대들에게 굉장히 열풍을 이끌면서 부각이 됐는데 이 성장의 배경에는 전부 다 코스맥스 상해법인과 광저우법인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코스맥스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처럼 면세점 라인이 막혀갖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로레알과 그 CBT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가 된 이 신세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K뷰티와는 조금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풀린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한 대로 코스맥스 이스트의 그 상장 부분 때문에 꺼림직한 부분이 있는 거. 네. 그게 변수라는 겁니다. 네. 자, 코스맥스 오늘 알아봤는데 코스맥스의 중국법인 상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